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실린더, 모양이 실린더죠. 실린더를 대충 이렇게 합니다. 여기 18개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4배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6개로 바꿀게요. 그리고 헤이트 세그먼트도 지금은 그냥 1로 바꿀게요. 그리고 프론트 뷰에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얘를 좀 투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 모드인데 Alt X 누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 투명 값을 더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게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 들어가시면 여기 렌더링 컨트롤에 비지빌리티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0.2다. 그럼 이렇게 더 투명하게 돼요. 원하는 지금 1로 돼 있는데 뭐 0.7로 하고 싶으면 0.7로 하시면 더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값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모양을 잡아 나가시면 돼요. 얘를 우클릭해서 Convert to Editable Poly. 폴리로 이제 이 비닐을 벗겨줘야죠. 새 거니까. 이제 Editable Poly를 하시면 이제 여기서 형태를 쭉 만드시면 됩니다. 버텍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먼저 이렇게 쭉 늘려줄게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를 제일 큰 사이즈로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맞추고, 여기는 여기에 맞추고. 이렇게 프론트 뷰가 있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앞부분만 일단 맞추고, 사이드 부분은 그냥 레퍼런스 보면서 맞추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작업이. 그래서 저는 프론트 뷰에서 먼저 맞추는 거를 추천드려요. 앞부분을 대충 맞추면 옆부분은 계속 보면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렇게 프론트 뷰에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프트 루프 있죠? 이거 가지고 가장 큰 실루엣,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 대충 해서 엣지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얘네는 이렇게 줄여야겠죠?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주고, 여기서 실루엣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 중간에 이렇게 레퍼런스를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속해서 이렇게만 이 프론트 뷰의 형태만 따라가다 보면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가끔 생각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래서 중간에 이것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네는 살짝 위로 올려주고,
크로스팩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럴 때 얘를 지우고 3번을 눌러서 바다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쭉 시프트 누르고 뽑아주시면 돼요. 네. 다시 일자로 됐죠. 그리고 이런 꺾이는 면들은 나중에 이제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여기에 엣지가 하나가 더 없으면 이 엣지가 이만큼 밀려나거든요. 이 터보 스무스라는 게 엣지를 두 배만큼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리면 엣지가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한 여기는 여기 정도 하나를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살짝 간격이 생겨서 부드럽게 떨어지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데 꺾이는 부분, 이런데 엣지가 하나하나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꺾이는 게 폭이 좁아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 라운드가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 거예요. 이거 보시죠? 이렇게 지는 거. 그래서 이런데 엣지가 하나씩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터보를 돌렸을 때 부드럽게 떨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 밑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실루엣이 이렇게 가다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형태가 이렇게 살짝 볼록이지죠. 캐논용 보시면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웬만해서. 그래서 밑부분은 여기를 엣지를 추가하고 엣지 모드에서 스케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근데 여기가 완전히 일자는 아니에요. 살짝 휘었어요. 그래서 스케일로 약간 꺾일 수 있게 이렇게 주시고, 약간 이렇게 라운드가 졌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 잡고, 커넥트. 그럼 1, 네. 그리고, 살짝. 이 정도 실루엣만 주면은, 밑에는 거의 완성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터보를 주면 이러한 실루엣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운드가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엣지를 여기 딱 하나 추가하면 라운드가 부드럽게 떨어지죠. 허스펙으로 보면 엑스레이 끄고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딜리트하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캔이 얘와 얘가 거의 일직선이에요. 살짝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거의 일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틈이 있거든요. 약간의 이런 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 틈이 넓은 것 같아서 얘를 좀 줄여줍시다. 네,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 정도 틈. 그리고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지금 제가 레퍼런스를 안 찾아놨는데 보시면은 약간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고 스케일로 바꾼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고 이 가운데를 누르시면 이렇게 면이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프트 안 누르고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여기에 인셋이라고 있어요. 인셋. 이거를 세팅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만큼의 범위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제 아랫부분이라 잘안 보여서 그냥 대충 할게요. 여기서 지금 근데 너무 넓어져서 이 아랫부분의 면을 일단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Shift 누르고 Z. 그럼 살짝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가 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I키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셋을 이용해서 한번 면을 대충 돌아갈 수 있게끔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Z축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인셋을 이용해서 또 살짝 올려주고. 그러면 살짝 이렇게 파인 부분이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인셋을 다시 이용해서 OK 눌러주고,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줄게요. 그게 뭐냐면, 콜랩스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콜랩스를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 버텍스를 쭉 올려줍니다. 그러면 살짝 라운드 가진 모양을 볼수 있는데 지금 라운드가 덜 졌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터보를 돌려보시면 살짝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너무 얇아졌네요. 그래서 얘를 딜리트하고 얘네를 잡고 다시 스케일로 쭉 줄여주시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약간의 라운드 가진 윗부분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폴리곤으로 빠져나오고 얘는 딜리트. 윗부분은 다 됐거든요. 윗부분 실루엣은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윗부분 여기 한번 레퍼런스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는 살짝 이 윗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흘러오죠? 라운드가 이렇게 있죠? 안쪽으로 살짝. 그래갖고 얘네가 형태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휜것 같아.
이게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퍼스펙으로 돌아와서 한번 누르고 이제 이 두께를 줄 거예요. I키 누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쭉 당겨줘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네요. 그래서 한이 정도 주고 다시 Z축으로 쭉 내려줍니다. 이 정도 깊이감은 그냥 대충 보면서 할게요. 그 레퍼런스를 똑같이 따라 할 때는 솔직히 그냥 이거를 보면서 계속 맞춰가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걸 똑같이 따라 하려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어요. 얘가 정확한 규격이 눈으로 보고 하는 거라 저희는 이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계속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 그거는 그 최종 아웃풋을 보면서 계속 맞춰 나가야 돼. 수정을 해 나가야 돼. 실루엣. 그럼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루엣을 수정해 나가야 돼. 처음부터 막이 정도 잡았다고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정도 살짝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누르고 다시 이 정도 차이를 준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줍니다. 그리고 넘어올려나? 한이 정도. 그리고 다시 시프트 눌러서 쭉 하고 캡으로 막은 다음에 얘네를 폴리곤을 누른 다음에 인셋을 하고 컬랩스를 할게요. 그리고 얘네 엣지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워줘. 이 상태에서 한번 터보를 돌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각을 좀더 살려야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윗부분이 살짝만 더 올라와야겠네요. 이게 너무 이 정도 길이가 조금 짧은 것, 아니 긴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딜리트하고, 폴리곤 선택한 다음에 얘네를 쭉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살짝만 네, 이 정도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주냐? 모델링을 하다 보면 엣지들의 간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모델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간격이에요, 간격. 엣지들의 간격. 그리고 흐름. 흐름, 간격.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격이 일정해야, 이 모든 간격이 일정해야, 모델링의 전체적인 그 서브디바이드를 먹였을 때그 흐름들이 딱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막 간격이 뒤죽박죽이면 모델링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흐름대로. 그리고 간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 부분만 좁아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각이 생깁니다.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엣지를
좁게 하나씩 더 줘야 돼요. 양옆, 이 엣지에 양옆에 하나씩을 주면 각이 빡 살거든요. 근데 이 엣지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 각이 좀 살긴 사는데 덜 살아요. 그 차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엣지가, 이 부분에 엣지가 없었을 때는 라운드가 이렇게 졌죠. 근데 이 엣지가, 이 엣지를 넣으니까 라운드가 이렇게 졌죠. 그만큼 엣지가 더, 하나가 더 있으니까 각이 더 좁아진 거예요. 근데 각이, 만약에 이 엣지가 없었으면 각이 더 넓어져요. 결국에는 엣지를 통해서 각을 살릴 수도 있고 각을 넓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들의 간격은 항상 웬만하면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흐름이 잘 맞아야 된다. 흐름이라는 거는, 이 엣지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이 캔은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모델링 자체가 여기는 지금 엣지들이 없는데 엣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내려오잖아요, 쭉. 그러면은 이 형태에 따라 엣지도 똑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만약 엣지가 중간에 이렇게 간다, 대각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대각선을 갈 엣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엣지는 이 형태의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엣지를 써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솔직히 아까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흐름이랑 간격입니다. 엣지의 흐름이랑 간격.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각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엣지를 얘네를 클릭하고 저번 시간에 알려줬던 챔퍼 쓰면 돼요. 챔퍼 1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양옆에 지금 엣지가 하나씩 더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비교샷을 알려드릴게요. 비교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브를 돌렸을 때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챔퍼를 준 거. 대충 이 정도. 지금 보이시나요? 각이 빡 살았죠? 얘는 살짝 라운드가 됐죠? 근데 엣지를 보시면 여기 엣지가 간격이 엄청 촘촘하죠? 근데 얘는 엣지가 넓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엣지를 좁게 줄수록 각이 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엣지를 넓게 주면 각이 덜 살고, 엣지로 각을 살리고, 각을 줄이고, 각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각을 주시면 됩니다. 얘를 다시 터보를 끄고, 지금 얘 두께가 살짝 얇은 것 같아서 조금만 내려줄게요. 그리고 얘네도 살짝 일자가 되게. 네. 그러면 윗부분, 여기 전체적인 아랫부분 모델링은 거의 다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윗부분. 여기서 터보를 돌렸을 때. 일단 이 부분에 각을 좀 살려야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살짝 각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각이 많이 있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각이 한 두 가지? 그냥 엣지 템퍼로 두 개만 줍시다, 두 개만. 하나잖아요? 템퍼로 한이 정도만. 그럼 터보 돌렸을 때 살짝 각이 살죠? 근데 지금 너무 산것 같아. 그래서 얘는 바깥 부분이니까 각이 덜 살아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만 챔퍼로 살짝 각을 살려볼게요. 그리고 터보 돌렸을 때,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냥 쭉 밑으로 내렸네요. 그래서 얘네를 다 잡고 탑뷰에서 이럴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 셀렉으로 바꾼 다음에 폴리곤 바꾸고 다시 Q로 셀렉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죄송해요. 이거 별로 안 좋네요. 그냥 네모로 할게요. 원하는 그딱 애들만 그리고 나머지는 Alt 누르고 셀렉 풀고 그리고 스케일로 좀 말려 들어가게끔 살짝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말려 들어오죠. 이렇게 딜리트하고 너무 말린 것 같아서 살짝만 풀어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됐고 윗부분 이 형태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링을 할게요.